그랬더니 선생님은 토요일교회 나가는 게 있어서 토요일교회 똑똑한 청년들 대학 가려는 걸 못 가게 해서 특공대는 요일을 가져가지고 네, 그때 특공대 대학 사람 남아있는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특별히 취급한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 마음과 몸이 짓고 해야 되고 아예 팬네가 남편네 아들딸이 전부 다 짓고 해야 되고 솔직히 적어놔야 돼요. 안 적으면 저 조상 꺼진 걸로 버려. 전부 다 청산지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을 중생하고 누가 폐쇄하는 거예요. 얘기 다 해준다고? 탕감법이 남아있어 지금도. 어? 탕감법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것이 단축되었을 뿐이지. 선생님 말만 믿고 넘어가게 된다면 40년이 4년이 될 것이고 4일이 될 수 있어. 그런 기간이 언제나 있는 거야. 요 3년 동안에. 그 위에는 자기 조상전대로 그냥 이어받는 거야. 전도도 뭐 필요할 필요 없지. 전도. 전도가, 전도를 뭘 하긴 뭐래. 전부 다. 무화, 나 10명 오면 무화가 넘어가 처음에 끄떡내거든 전부 다 족쳐버린 거지. 그래, 백인들은 전부 다, 사라져야 하지. 에? 토할게, 백인들은. 이놈의 자식들도 조상들이 참석하는 데는, 야, 너 조상들이 공적을 통해가지고, 이러이러 아들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복받을 것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모든 종족을 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이어주기 위해서 너 아들딸을 위해서 해주는데, 이거 제거해버렸어? 나도 가만 보니까 말이야, 아들딸 몇인가 13시간 되지만 말이야,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 더 묵었더라고. 13시간 한 사람이 있어도 황배. 응? 그 나만 그러잖아. 우리 엄마도 우리 대 우리 형제들 봐도 아무게 하는 게 이렇게 빚을 수가 있어. 허전하고 그래. 그 빽빽이 둘러싸여서 얼마나 좋겠나. 어? 자, 여러분 이제 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이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것이 책임 분담 탕감복귀라는 것이 남아야 되는 거야. 딴 거 없어. 이래서 본연의 기준을 어떻게 찾느냐. 탕감복귀 그다음 뭐야? 아? 어? 뭐야, 그냥 뭐야? 혈통! 참사랑해요. 혈통. 그래, 요 세 가지. 책임분담, 그래, 뭐? 탕감복귀! 탕감복귀, 혈통, 탕감복귀, 쉬워! 핏줄을 돌려맞춰야 돼. 접붙이자면 안 돼. 완전히 사탄 세계가 나타나서.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죠? 어머니, 아버지 얼굴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난 고향까지 다 잊어버려 지금 살아서. 가인을 사랑해야 돼. 가인을 사랑하고 돌아와가지고 형제를 수습하고 어머니를 찾아가야 돼. 그 때문에 이 세계에 있어서 그런 노름을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가인도 없기 때문에. 나만 가는 거 아니라 종족적 메시아권을 허락해놓고 자기 고향 땅을 다 찾을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해생시킬 수 있는 재회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나도 고향 돌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 조상을 전부 다 해원성사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 공인이 공적인 책임자로서의 하늘 땅을 보나 평면지대 동서남북을 바라보나 높고 낮은 뭐 사를 통해 보나 그것이 도리에 맞는 데는가 알겠어요? 그 때문에 남북 통일은 선생님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야. 이것은 종족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로 말하면 선생님이 국가적 메시아 기준에서 있기 때문에 장성하단 완성하단 있으니 서생하단 어디를 찾고 그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사탄 노름에서 때려쫓고 호적을 파버리거든 원수시하던 그 어머니 아버지를 혈적권 내에 잡아내주는 거야. 그러지 않고 내 고향 땅이라는 거야. 핏줄을 연리어서 태어난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이 본연의 기준을 수습하기 위한 노름을 선생님이 하고 있던 엄청난 역사일에 한 번밖에 두 번 없어. 그러니까 고향 돌아가야 되나 안 가라 했나. 안 가랄 때 너 어머니 아버지가 천체 원수가 된 거야. 그런 어머니야, 그런 어머니인데 말이야. 감옥 오게 되면 내가 형부들이 갈 때 말이지. 천오백
3천인데 1,500리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지. 어제 오게 되면 전부 다 불쌍한 전부 다 그 면회원 사람들 말이야. 오게 되면 사전에 팔춘 전부 다 이래가지고 뭐 누가 오나? 내 딸이 한 번 오게 되면 뭐 미식가를 사가지고 오나? 어디 나가? 그 전부 다 뭐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뭐 죽었다고 명디 받은 저거리 뭐 해오고 무슨 떡 해오고 미식가를 해오게 되면 말이야. 그 사람 다 넣어놔줘. 다 넣어놔줘. 잔소리 말라고 엄마. 내가 하더만 나 아무게 아들이 아니야. 내가 갈 길에 세계 장작권을 굴러가지가 이런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 부러서 안 들어. 내게는 형제도 없어. 60년 참부모 노정을 통해 하늘의 자녀를 찾아 나오신 6000년 탕감복귀 섭리를 매듭 짓고 마침내 2020 천일국 안착의 날을 선포하신 참부모님. 하늘과 인류를 위한 효정의 축도를 다시 새기며 참부모님의 심정과 승리권을 상속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너무도 기나긴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힘들게 기다려 나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본연의 동산에서 천지 만물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딸을 품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조상이 되어야 할 그들이 타락함은 6천년 동안 하늘은 부모님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탕감복귀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기필코 본래의 뜻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가운데 승리한 조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무지한 인류 가운데 그래도 하늘의 수고하심이 이 한반도를 통해서 참 부모를 보내주시어 기독교 기반이 환경권이 되어 주었어야 했는데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그들은 반대와 핍박으로 참 부모의 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하늘의 섭리를 알기에 기필코 지상에서 이루어드려야만 하는 참 부모는 60년간 오직 한날을 바라보며 수없는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오직 하늘이 찾아오시는 그 크신 축복을 알기에 60년간 달려나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천일국을 선포하게 되었고 7년 노정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환경권을 만들기 위하여 나라와
각계 종단과 대륙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고대하고 인류가 고대하던 날임을 섭리를 아는 축복 가정들은 압니다. 그러나 78억이라는 인류를 놓고 볼 때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을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축복 가정들과 참 부모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기필코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성원 61주년을 맞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한 이날 전 세계 미혼 6천 백상을 하늘 부모님의 이름 아래 참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 가정이 탄생됨은 이들이 나라와 세계 앞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될 때 나는 말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하늘 부모님을 알고 참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는 그날이야 바로 인류가 소원하는 하늘이 꿈꾸었던 지상 천국의 날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축복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림은 물론이요 이들이 책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이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면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리는 나라와 세계 앞에 크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영웅 충신의 자리가 됨을 명심하고 그 한 길로 달려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리인 줄을 알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기필코 이들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천일국의 완성을 향해 달려 나갈 것임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부모는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리며 이들이 책임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선포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HJ 천주천부 수련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 효정 천부 특별대역사가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9개 대륙 권역에서 접속한 20만 축복가정이 함께하는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6000년 탕감북기 섭리가 60년 참부모 노정으로 매듭되고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가 출발되어짐에 하늘 부모님의 실체 성전인 천보의 이름을 찾아 6000년 만에 처음으로 결실되는 효정 천보 특별대역사를 열어주신 은사. 은혜로운 식전에 함께한 194개국 축복가정 식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심정으로 조상 해원식에 임했고 신아프리카 대륙 복귀에 공헌한 하데베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 축원에 이어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만난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참 부모님의 자녀이자 천일국의 백성이요 3대 축복완성의 하나님적 가치를 지니는 천보가 될 수 있게 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하며 새 시대에 맞이한 효정 천보 특별 대역사의 섭리적 의미를 역설하였습니다. 과거 효정 천보 특별 대역사가 주로 영적 치유에 집중되었다면 새 시대 새롭게 시작되는 특별 대역사는 영적 치유는 물론 창조 이상의 3대 축복 완성을 통한 천보에 이르기 위한 보편적 영성 수행의 장이며 보편적 영성 축복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천보 입정은 물론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국가, 종교, 인종을 넘어 모든 만민이 하늘 대한 효정을 상속받아 하늘 부모님의 족보인 천보에 하늘 부모님의 실체 성전인 천보로 입적해 되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신일본 북해도에 위치한 성화의 고향에서 쌍방향 생중계되고 하데베 선지자가 창립한 계시와 영성의 성회 지도자와 신도 20만여 명이 접수, 77개 장소에서 400만 명의 시청이 이루어진 천운상속 효정봉헌식의 장. 하늘만이 아시는 사연을 안고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피와 땀과 눈물로 뜻을 위해 전진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뜻 성사를 위한 전체의 정성과 소망이 하늘 부모님께 상달되고 축복가정 식구들은 하늘이 빚으신 대로의 본성을 찾아 효정의 삶을 봉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어진 특별집회의 장에 선 하데베 선지자는 천일국 안착을 향한 대륙 복귀의 순간을 간증하며 천보의 은사를 가능케 하신 참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On October 10, 2020, True Mother held the first Chonbo induction ceremony, and I can assure you, we will be next. Beloved True Mother, I congratulate you for this extraordinary initiative. 만민이 천보가 될 수 있는 대역사를 허락해 주신 실체 성신 참 부모님께서 등단하시고 흑인 노예의 심정을 닮은 가곡의 가사를 읊으시며 첫 대륙 복귀의 성지로 아프리카를 택하신 뜻을 밝히신 참 부모님께서는 하데베 선지자의 공로를 치하하시며 전체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독생녀 참 어머니를 받아들였고 참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하데베 가정을 자랑할 것입니다.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아픔을 안고 살아온 아프리카 대륙을 먼저 축복의 은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하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천보에 입적하는 모든 축복가정, 천보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물론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꿈이 실현되는 지상에 참 부모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일 성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실적을 갖추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황금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에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의 장을 열어주신 참 부모님. 축복가정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의 실체 성전이 천보가 되어 감사와 송령을 올리는 삶을 살 것을 결의했습니다.